김기동 검사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을 수행했던 또 한 사람,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입니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나스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전년도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스는 MB의 것이 아니라던 그때 그 검사들. 2013년까지 홍콩, 인도네시아. 박정식 검사 역시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 2과장에 오르는 등 영전했습니다. 박정식 부산고검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검사장님, 저기 미시 박근식 PD입니다. 바쁘신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제 대내가서 배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다스 수사가 지금 재개됐지 않습니까? 좀 맞지 마십시오. 축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본인이 답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요. 괜찮습니다. 다스 재개가 됐는데 10년 전에 불기소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안 했을 수 있어요. 네. 네. 저희들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그 제한된 수사 인력과 짧은 수사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식 검사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라인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가 피해 여성에게 했다는 말. 그게 검찰에서 어때요? 네, 처음 검찰 수사. 그 얘기를 검사가 했어야 하니? 검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3차장 검사가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이었습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당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수집된 증거 관계에 대해서 또 검찰 시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관계에 따라서 그 처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